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옥을 둘러봅니다. In comparison to other places, it's really nice to see the buildings. It gives like a kind of flashback to the past here. 단체 관광객이 오자 골목이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우르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복작복작하면은 조용한 거리에서 아무리 주무시다가 어르신들이 화낼 수도 있죠. 곳곳에 주의 표지판이 있지만 길가에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일부 주민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불편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소음을 못 견디고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로 주요 관광지가 몸살을 앓거나 공항대합실이 거대한 쓰레기장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때 17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올해 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문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